충남 천안을 지역구로 둔 박완준 의원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처럼 지위를 악용한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박완주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측근이었고 그만큼 권력형 성사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지 잘 알고도 저질렀기에 더 충격적입니다. 더 나아가 박완주 의원이 돈으로 회유를 시도했고 피해자의 사직서를 대리 서명했다는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거인멸 시도 역시 권력형 성사건만큼이나 엄하게 단죄해야 되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박완주 의원의 권력형 성사건을 접수하고도 5개월이 지나서야 대응에 나선 것은 끝까지 뭉개려다 마지못해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박완주 의원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했기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검수완박을 처리했던 것처럼 윤리특위,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대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실체적 진실과 증거조작 은폐 시도 여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은 권력을 눈치 보거나 권력에 주눅들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권력형 성사건 그리고 증거조작 은폐 시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성사건과 관련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